공룡의 DNA를 해독해서 몇 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을 과연 복제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공룡으로부터 시작하면 되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공룡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지 주라기 공원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관장입니다. 여러분 영화 쥐라기 공원 보셨나요? 공룡의 DNA를 해독해서 몇 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을 복제한다는 이야기죠. DNA를 이용해서 공룡을 복제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기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날아가다가 식물에서 떨어지는 송진에 갇혀서 그 송진이 호박이 되고 그 호박을 나중에 사람이 발견해서 공룡 시대에 살았던 모기의 피를 뽑아내고 피에 있는 DNA로 공룡을 복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DNA는 그렇게 오래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공룡이 사라진 게 지금부터 6,600만 년 전이거든요. DNA는 기껏해야 몇만 년 정도 보존됩니다. 그런데 호박 속에 갇힌 모기에게서 어떻게 공룡의 DNA를 온전하게 얻어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무 모기나 다 피를 빠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신한 모기만 목숨을 걸고 동물에게 접근해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이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암컷 모기라고 하더라도 한 종류의 공룡의 피만 빨아먹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 공룡, 저 공룡 다 빨아먹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식물성 DNA를 빨아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섞여있는 DNA에서 어떻게 특정한 공룡의 DNA를 뽑아내서 새로운 공룡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더 결정적인데요. 대부분의 공룡은 모기에게 물려볼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중생 때는 제일 아래 트라이아스기가 있고 그 위에 쥐라기, 그 위에 백악기가 있습니다.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후반에 등장해서 쥐라기와 백악기에 번성하죠. 쥐라기가 시작하는 시점이요, 한 2억만 년 전이에요. 백악기는 1억 4,500만 년 전에 시작해서 6,600만 년 전에 끝나죠. 그런데 모기는 대략 8천만 년 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을 살았던 공룡들만 모기에게 물려볼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트리케라토스 같은 공룡들은 모기에게 물려볼 수 있었지만요. 쥐라기 시대의 공룡, 드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은 모기에게 물려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룡을 영영 만들지 못할까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공룡으로부터 시작하면 되죠. 한 10년 전만 해도요, 아, 살아있는 공룡 그런 게 있어? 무슨 도마뱀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공룡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새입니다. 우리는 약 1만 400종의 공룡과 같이 살고 있는 셈이고요. 거의 매주 공룡을 한 마리씩은 먹어치우고 있죠. 자, 새가 어떻게 공룡이가요? 이 화석은 1억 3천만 년 전 생물의 화석입니다. 1억 3천만 년 전이면요, 백악기입니다. 공룡 시대였다는 이야기죠. 딱 봐서 뭐처럼 보십니까? 화석만 봐도 딱 새처럼 보이잖아요. 과학자들은 화석을 가지고 상상도를 복원해냈습니다. 완전히 새처럼 보이죠? 딱 차이가 하나 있어요. 새 날개가 여기서부터 있으면요, 이 손가락 부분에 크게 많이 달려있거든요. 날개 깃이 시작되는 끝부분에 여기 발톱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발톱이 나와 있는 것만 빼면 완벽한 새죠. 이건 새가 공룡의 후예가 아니라 그냥 공룡이라는 뜻입니다. 아, 발톱이 좀 마음에 걸린다고요? 그런데요,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남미에 호야친이라고 하는 새가 살고 있어요. 되게 멋지죠? 이 호야친은 새끼 때는 날개 부분에 발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 사라지죠. 공룡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공룡이 새가 됐다가 아니라 그냥 새가 공룡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공룡에서 깃털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우린 공룡이라고 하면 보통 도마뱀이나 거북 같은 파충류의 피부를 생각했어요. 근데 1996년에 공룡 화석에서 털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예전에도 그런 털이 있는 공룡 화석을 갖고 있었지만 공룡에게는 털이 있다고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건 있잖아. 털 화석이 아니라 그냥 화석의 피부 부분이 좀 문드러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증거도 또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미얀마에서 발견된 호박입니다. 이 호박을 보면 개미도 보이고요. 꼬리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게 바로 공룡의 꼬리입니다. 공룡의 꼬리를 자세히 보니까 털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룡에게는 깃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진화 과정을 보니까요. 공룡의 깃털도 계속 변합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생겼다가 점차 깃털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의 깃털과 파란색 깃털은 확실히 다르죠. 바로 대칭성입니다. 다른 깃털은 귀까지를 중심으로 양옆이 대칭적이에요. 깃털이 대칭이라는 이야기는 이 깃털을 가진 동물은 날지 못했다는 겁니다. 날려면 비대칭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룡 시대의 끄트머리에 보면 비대칭 깃털을 가진 공룡이 등장합니다. 그럼 날지도 못하는 깃털을 어디에 썼을까요? 잘 모르겠으면요.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타조는 날지 못하지만 깃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깃털 갖고 뭐하냐면 알을 품습니다. 뭐 새끼들과 같이 나갈 때 날개를 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짝짓기입니다. 공작의 수컷은 화려한 깃털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깃털은 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날 때는 이 깃털은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이 깃털의 쓸모는 따로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활짝 펼치면. 꼬리에 무늬가 크고 화려하고 선명한 개체를 암컷이 좋아합니다. 아마 공룡도 그랬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공룡 수컷이 암컷 앞에 와서 깃털을 자랑하면서 춤을 추면서 내 깃털이 이렇게 화려하다는 이야기는 내 유전자가 뛰어나다는 거야. 우리 짝짓기 하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룡들도 춤을 추지 않았을까? 라고 또 과학자들은 상상해봤습니다. 2016년 임정덕 박사님과 그의 동료들이 구애춤을 추는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요. 수컷이 암컷 앞에서 두 발로 빵을 넓게 깊게 파서 야, 나는 알을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호소하는 거죠. 이 친구의 이름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입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볼 수 있는 곳이요. 전 세계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미국 오클라호마 이다벨에 있는 레드리버 박물관이고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죠. 거기 가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애 춤을 췄던 바로 그 공룡이죠. 새는 알을 품고 새끼를 돌봅니다. 근데 알을 낳는 다른 동물들도 그러나요? 파충류가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본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요, 공룡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룡 둥지 화석입니다. 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있는 겁니다. 공룡 새끼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먹을 걸 가지고 오는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새처럼요. 알을 품고 있다가 묻힌 후야난 사우루스 화석도 있습니다. 마치 새처럼 품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화석 증거는 공룡 어미가 새끼를 양육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새처럼입니다. 새와 공룡의 뼈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생긴 Y자로 생긴 뼈 보신 적 있습니까? 사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가슴에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은요, 100날 먹어봐야 이 뼈를 보지 못합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딱 대칭으로 자르잖아요. 이 차골을 보고 싶으면 삼계탕을 드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골에는 날개 쪽으로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새에게 있는 아주 특징적인 뼈죠. 그런데 이 차골이요, 공룡에게도 있습니다. 새와 공룡의 또 다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조의 무릎을 하나 보세요. 사람 무릎과 다른 점이 있죠. 우리 사람의 무릎은 앞으로 굽혀지잖아요. 근데 타조의 무릎은
뒤로 굽혀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무릎이 아닙니다. 발목입니다. 우리 발목이 뒤로 꺾여 있듯이 뒤로 꺾여 있는 거예요. 다른 공룡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릎이 뒤로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게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고요. 무릎은 새처럼 거의 몸통에 붙어 있죠. 새와 공룡은 공통점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차골이 있고 다리뼈 모습도 비슷하고 깃털이 있고 구애 춤을 추고 알을 품고 새끼를 양육했습니다. 공룡은 다른 파충류보다 오히려 새와 훨씬 가깝죠.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새가 공룡이란 걸 인정하시겠죠? 근데 새가 공룡이라면 새를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공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새에게는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있는 턱 대신 부리가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들은 턱과 이빨이 있잖아요. 새는 턱과 이빨이 없고 부리가 있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닭이고요. 오른쪽은 악어입니다. 새를 보시면 턱 대신 뾰족한 부리가 있고요. 악어는 턱이 있죠. 근데 턱은 가운데가 싹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닭에게서 이빨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꽉 막았습니다. 그 개알을 키웠더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처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의 가운데가 갈라진 턱이 생겼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빨도 생겼을까요? 이빨이 그 안에서 발생했어요. 닮은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팔뼈는요, 뼈이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팔은 뼈가 두 개. 다리뼈도 위쪽엔 다리가 하나고 아래쪽엔 다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정강이 뼈고 하나는 종아리 뼈인데요. 모든 척추 동물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종아리 뼈를 볼까요? 공룡은 종아리 뼈가 정강이 뼈와 길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닭은요, 종아리 뼈가 정강이 뼈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유전자를 조작했더니 종아리 뼈가 정강이 뼈 길이만큼 나오게 된 겁니다. 닭의 다리를 공룡의 다리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부리가 있는 새로 턱과 이빨이 있는 새를 만들고 종아리 뼈가 정강이 뼈처럼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 공룡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런 공룡을 전 세계 어느 동물원에서도 보지 못할까요? 과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구소에는 윤리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요. 사회가 허락하는 것까지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공룡들이 막 나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굳이 그런 공룡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1만 400종의 공룡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공룡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동물들이나 잘 지킵시다. 못 봤어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색깔이죠. 아, 어떤 공룡은 파란색, 어떤 것은 초록색, 빨간색, 다양한 색깔로 나오죠. 그냥 상상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상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팔레오 아티스트라고 있습니다. 옛날 생물들을 그림으로 다시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화가들이죠. 이분들은 웬만한 과학자들보다 더 과학적이십니다. 살아있는 많은 생물들을 통해서 그 환경에 살았던 생물은 이런 특징이 있었을 거야 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화석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전체적인 모양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깃털의 색깔, 피부의 색깔을 알 수 있지?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모든 것을 주변 환경만 가지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은 색소란 거로 만들어지잖아요. 색소는 화학성분입니다. 화학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색깔을 만든 멜라닌 색소는 사라져도 멜라닌 색소에 따라 다른 물리적 구조가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거죠. 이젠 공룡 연구에도 첨단 기술이 쓰입니다.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멜라노솜의 물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들의 깃털을 뽑아내서 거기에 색깔에 따라서 이 깃털의 화학적 분석에서 멜라닌 색소의 구조를 보고 또 여기는 멜라노솜의 구조를 보니까 아, 이런 색깔의 멜라노솜은 이런 구조를 갖는구나를 알게 되죠. 화석에서 멜라노솜을 보고서 아, 그러면 이 공룡은 이런 색깔을 가졌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모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꾸 변해요. 모양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뀔까요? 일단 화석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이구아노돈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구아노돈을 발견할 때 뾰족한 뼈가 하나 발견됐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생명에서부터 힌트를 얻잖아요. 이 뾰족한 뼈가 뭘까 하고 코 위에 딱 붙여놨습니다. 마치 코뿔소의 코처럼. 그러니까 코뿔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커다란 덩치에 네 발로 막 걸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구아노돈도 코뿔소처럼 네 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뾰족한 게 손과 같이 발견됐어요. 알고 봤더니 코에 붙어있는 뿔이 아니라 손가락이었던 거죠. 손가락뼈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요.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이에요. 여기에 이구아노돈이 서 있는데요. 뾰족한 뼈가 손가락에 딱 붙어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막 꼬리에 올라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구아노돈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기에는 몸이 균형이 맞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모습,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코에 뾰족한 것은 손가락에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공룡의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공룡 하면 떠오르는 게 티라노사우루스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 손가락 두 개 딱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 꼬리가 땅에 막 질질 끌리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꼬리를 질질 끌게 다니면 저 무거운 꼬리인데 막 상처나지 않겠어요? 막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저렇게 저런 꼬리 가지고 있으면 다니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공룡을 저렇게 딱 봐도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공룡이 막 나오기 전에 파충류들을 연구하던 학자들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파충류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연구하던 꼬리의 모습대로 공룡의 꼬리도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박물관의 공룡들은 다 꼬리를 땅에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20세기에 들어서자요, 공룡의 꼬리가 수평으로 쫙 펴집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고 빨리 달리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해 보이지 않고 멋진 공룡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상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깃털이 달린 공룡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혹시 티라노사우루스도 털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는 이런 공룡의 상상도도 나왔어요. 온몸에 털이 막 따뜻하게 덮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티라노사우루스면 공룡의 제왕인데 제왕 같진 않잖아. 이왕이면 좀 더 멋지고 화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2016년에는 이런 식의 상상도를 그리더라고요. 아, 그런데요. 공룡이 이게 티라노가 뭔가 이제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룡이 점점 망쳐지고 있어요. 공룡의 위험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2016년에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 피부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가슴에 털이 없어요. 와, 티라노사우루스의 위험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티라노사우루스 팬들이 아주 흥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과학자들도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이 털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에게 털이 있다면 아마 어린 새끼 때, 청소년 정도 때 뭐 체온을 유지하기에 좀 있을 거야. 혹시 어른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털이 있다면 이 팔 정도에 뭐 구애춤을 추기 좋게 뭐 폼나게 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했던 거지 가슴에 뭐 깃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완벽한 화석이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화석이 나온다면 증거가 난다면 우리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유명하게 됐죠. 티라노사우루스 사진 꼭 보여주고요. 어른들에게 이게 뭘까요? 하면 다 알아요. 다들 티라노사우루스구나 큰 소리를 치십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바로 스필버그 감독의 쥐라기 공원 때문입니다. 자, 스필버그 감독은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을 가지고서 공룡 영화를 만들기로 했어요. 당연히 티라노사우루스가 중요하게 등장해야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연히 최고의 감독이니 최고의 과학자의 도움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에 티라노사우루스계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휴스턴 자연사 박물관의 로버트 바커 박사고 다른 한 명은 몬태나 주립대학의 존 허너 박사죠. 로버트 바커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는 매처럼 빠른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고요. 존 허너 박사는 무슨 소리야. 티라노사우루스는 독수리처럼 시체 하나 먹는 청소꾼이야. 드림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스필버그 감독이라면 둘 중 누구와 일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로버트 바커죠. 우리가 상상하는 팬들이 요구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있잖아요. 빠르고 용맹스러운 사냥꾼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은 로버트 바커 박사와 함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2편부터는 자문이 잭코너로 바뀌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요, 로버트 바커 박사가 2편부터는 티라노사우루스에다가 털을 막 붙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필버그 감독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 되니 에이 당신인가 못하겠어요. 잭코너 박사 당신과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 티라노가 모양이 바뀝니다. 1편에서는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시속 70km 달려갑니다. 찝차를 쫓아가요. 2편에서는 속도가 30km로 떨어져요. 사람 겨우 쫓아갑니다. 심지어 3편에서는요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쥐라기 공원 3편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를 괴롭히던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양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점점 많은 증거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는 앞발이 없었어요. 등에 무슨 활 같은 게 크게 붙어있고 거의 서서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육식 공룡처럼 앞발이 짧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가서 앞발이 발견되다 보니까 앞발도 뒷발만큼 길게 표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발로 걸어야 했던 거예요. 2020년에는요 꼬리에 뼈들이 발견되면서 꼬리에도 커다랗게 지느러미 같은 게 생겼다고 알게 됐습니다. 예, 확실히 물속에 살기에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됐던 거죠. 뼈가 완벽해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동물들은요 자라면서 뼈 모양이 바뀌어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박치기 공룡이라고 하죠. 공룡들은 왜 박치기를 했을까요? 우리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컷들이 박치기 합니다. 근데 박치기 공룡 하는 모습들이 이 두개골이요 자라면서 점점 커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모양이 바뀐 건데 우리는 처음에는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공룡들이 발견됐다고 오해했어요. 굳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뿐만 아니라 트리케라톱스도 자라면서 뿔 모양이 막 바뀌거든요. 처음에 그게 다른 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라면서 모양이 바뀌는 거였던 거죠. 자, 데이노케이루스입니다. 1977년에 상선도예요. 너무나 좀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들과는 차원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팔만 어마어마하게 강조가 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앞발만 발견됐거든요. 데이노케이루스가 거대한 앞발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이 앞발과 주인인 전체 모습을 발견하죠. 바로 지금 서울대에 계신 이용남 박사님, 대전지질박물관의 이양재 관장님이 이 거대한 동물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린 데이노케이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됐습니다. 1970년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등이 삐죽 튀어나와 있고요. 얼굴은 작습니다. 그래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화석을 조사해 보니까요, 뱃속에서 물고기가 나온 거예요. 초식 공룡이거든요. 초식 공룡인데 뱃속에서 물고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초식 공룡인데 물속에 다니면서 물풀을 뜯어먹겠구나. 근데 물풀 속에 다니던 물고기가 재수없게 초식 공룡의 뱃속에 들어온 거겠죠. 자, 그 물속에 주로 활동을 했다고? 그렇다면 체온을 유지하게 해서 오리처럼 털이 촘촘하게 박혀있지 않을까? 하면서 2016년에는 이런 상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요, 털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그런 화석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가족의 모습이 상상을 하고 있죠. 대학생들이 보는,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는 요즘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데이노케이루스입니다. 이 데이노케이루스 덕분에 우리나라가 공룡 연구에서 아주 선진국이 되어 있죠. 상상합니다. 상상은 중요합니다.
상상하면 화석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 실제 모습이라고 확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거기까지 접근해 있을 뿐인 거죠.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는 공룡은 뼈로만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뼈로 겉모습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엑스레이만을 갖고 그 사람이 뚱뚱한지 날씬한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만 보고선 그 동물의 겉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건 말 같기도 하고요. 근데요, 이 뼈는요, 사실 쌍봉 낙타의 뼈입니다. 등이 밋밋하잖아요. 이 밋밋한 이 뼈를 가지고선 어떻게 쌍봉 낙타를 상상하겠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서 저 뼈를 발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쌍봉 낙타처럼 절대로 모형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룡이 실제와는 얼마든지 다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파라사우로루푸스입니다. 뿌 소리를 내는 공룡이죠. 그 머리에 멋진 장식이 있잖아요. 트럼본 소리가 뿌 하고 납니다. 아마 자기 동료들에게 적들이 나타났어 알려주는 데 쓰기도 하고, 뿌 소리를 내면서 야, 내 목소리, 내 소리 근사하지 않아?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나랑 짝짓기 하지 않겠어? 아마 이런 정도에 썼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 뼈만 가지고서 어떤 파라사우로루푸스도 완벽한 뼈가 나온 것은 없어요. 어떤 화석은 앞쪽에 나오고 어떤 화석은 뒤쪽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모아서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파라사우로루푸스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마 양처럼 뚱뚱한 모습을 생겼을지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유기니에 보면 극낙조들이 있습니다. 암컷에게 잘 보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장식들을 막 붙이고 있는 거죠. 혹시 공룡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새와 공룡은 일치한 점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다면 공룡들도 암컷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장식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일 뿐이에요. 과학은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과학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이전의 오류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공룡이야말로 과학적인 태도가 아주 절실한 분야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설마 열정이라는 말 듣고서 아우, 나는 가슴이 훈훈해졌어, 명랑해졌어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그런데요, 사실 열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별로일 것 같아요. 아, 무섭습니다.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공룡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죠. 멸종이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종, 두 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종들이 대량으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다섯 번의 대멸종과 여섯 번째의 대멸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멸종이었거든요. 무려 95%의 생명이 멸종했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죽고 멸종하고, 나머지 5종류가 살아남는데 얘들도 잘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죽고 몇 마리씩만 살아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95%나 생명종이 멸종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서쪽과 아메리카의 동쪽은 원래 해안가였잖아요. 합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륙 한가운데가 됐습니다. 내륙 한가운데는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주로 사막이 있잖아요. 해안선 쪽은 원래 살기 좋은데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겁니다.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뜻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기 어려웠던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고생돼서 중생대로 넘어지기 직전에는 한때 산소 농도가요 30%까지 높았어요. 30%의 산소 농도가 20%로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해안선은 줄어들어 사막은 늘어나 산소 농도는 떨어져요. 아우 살기 힘들겠죠?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화산이 터졌습니다. 지도에서 오렌지색 부분이요.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제주도 가면 보는 까만 돌덩어리 있잖아요. 화산암입니다. 화산이 저렇게 터진 거예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졌어요. 두께가 400m에서 3km 정도 됩니다. 한라산 높이가 1950m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28개국 크기만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친구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난지 몰라요. 하지만 슬금슬금슬금 자기 생명체들이 죽어 나갑니다. 화산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옵니다. 이산화황이 터져요. 이산화황 가스는 지구를 일시적으로 냉각시키면서 해수면을 낮춥니다. 바다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죠. 또 이산화황과 염소, 불소 이런 건 산성물질이잖아요. 산성비가 내리면서 바다를 산성화시킵니다. 이산화탄소도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역시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대멸종은 그렇게 나쁜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대멸종 덕분에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됐거든요. 중생대 바로 공룡시대입니다. 산소 농도가 되게 떨어졌는데 공룡은 호흡에 되게 유리한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다른 동물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습니다. 정말 그럴싸한 이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고만고만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윌터 알바레즈와 루이스 알바레즈 부자가 1979년에요, 이리듐이 극도로 많은 지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리듐은 지구에 별로 없는 원소거든요. 소행성에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지층이 전 지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지층의 시대를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딱 6,600만 년 전인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상상을 해야 될까요? 6,600만 년쯤 전에 이리듐이 잔뜩 있는 운석이 지구에 꽝 충돌했겠구나 하는 거죠. 뭐 짐작에서 머물면 안 되는데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 끝에서 이 운석의 충돌 흔적을 차단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지름 10km짜리 운석이 주위에 꽝 충돌했다는 거죠. 그 충돌의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졌겠죠. 그 당시에 육상에서는 공룡뿐만 아니라 고양이보다 커다란 모든 동물들은 다 사라졌다.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021년 6월 달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런 거예요. 운석이 꽝 붙이기 전에 이미 공룡의 멸종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의 데칸 고원에서 거대한 화산이 터졌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과 비슷한 양상이 진행되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데칸 고원의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터진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때 1억 마리가 있었으면 지금도 1억 마리가 있는 거예요. 공룡의 생물량은 그대로지만 공룡의 종류가 줄어든 겁니다. 이걸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종 다양성이 감소했다라고 하죠. 종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가 아주 취약해지잖아요. 생태계가 아주 취약해진 상태의 마지막 카운터 블러가 날라온 겁니다. 공룡의 시대가 끝나고 만 겁니다. 뭐 아주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끝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바로 지금입니다. 아니 뭐 요즘 뭐 매일 하나씩 없어지는 게 아닌데 무슨 대멸종이라고 그래.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도 그랬습니다. 마치 서서히 달궈지는 냄비에 담긴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죠. 새를 포함한 육상의 척추동물, 모든 생물 양을 딱 따져보면요. 만 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인간과 가축은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99.9%에 달했던 야생동물은 3%로 줄어들었고요. 0.1%밖에 안 됐던 인간과 가축은 97%나 됐습니다. 생물 양은 똑같아요. 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뭘까요? 다양성이 줄어든 겁니다. 인간과 가축이 97%인데 그 가운데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이거든요. 여러분 얼른 머릿속으로 따져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가축이 몇 가지나 되나. 32% 인간 몇 종류입니까? 딱 한 종류입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공룡의 멸종, 다섯 번째 대멸종이 생각나시죠?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생명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한 방이 뭘까요? 바로 온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생긴 이상기후죠. 지구가 정말로 더워졌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모시고 사는데요. 어느 날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서방, 내가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젠 못 살겠어. 그러세요. 1950년대부터 80년까지 30년대 평균 기온은 요즘으로 치면요, 시원한 날이에요. 30년 동안에는 에어컨을 켜야 되는 극단적인 날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기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구가 더워진 겁니다. 제가 2019년 가을부터 호주를 대각선으로 여행한 적이 있어요. 목적지는 퍼스지만 퍼스까지 곧장 가지 않고 굳이 케언스까지 간 이유는요. 대산호초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게 산호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갔는데 제가 가서 본 모습은 이런 거예요. 싹 다 죽어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산호의 역할은 바다에 녹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산호의 사명인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산호마저 죽어버렸어요. 바다가 산성화되니까 산호가 죽은 겁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친구들이 올해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이 살았던 해를 따져볼까요? 2015년, 16년, 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살았던 7년은 1880년 기후를 측정한 이후 가장 더운 7년을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중에 2년은 마스크를 쓰고 살았죠.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았던 친구입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있잖아요. 가장 더운 20년을 살아낸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급격하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대멸종이라고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죠. 5%의 생명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만 살아남으면 돼요. 아니, 우리만 살아남으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을 살펴보면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체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체가 뭡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각각의 종으로 치면 사람마다 많은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분명히 결코 여섯 번째 대멸종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게 지난 38억 년 동안의 자연사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인간이라고 영원히 존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포유류들은요, 한 100만 년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안 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사라지기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존재해야죠. 우주의 나이가 137억 살인지 알려준 게 누굽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 누굽니까? 꽃이 예쁘다는 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당분간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한 방, 기후 위기를 버텨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우리 집과 교통수단을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